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월 31일,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은 임원들을 전부 대동하고 미국 LA의 한 가전 매장을 방문합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8mm VCR을 출시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 매장에서 이건희는 뒷걸이 띵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장에는 GE, 소니, 필립스, 도시바, 월풀 등 세계적인 기업의 TV가 전면에 진열돼 있었는데 삼성 TV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다 우연히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처박혀 있던 TV를 봤는데 삼성 TV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귀국 즉시 품질 개선을 위한 광폭 행보를 시작하는데요. 4개월 뒤 독일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등장했고, 이듬해 3월에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15만 대에 달하는 가전제품을 직원들 앞에서 전부 불살랐습니다. 모두 품질 개선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그리고 삼성은 그때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회사가 됐습니다. 인간이든 기업이든 자신들이 만든 제품의 품질을 두고 소위 쓰레기라고 평가받는다면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자신의 노력을 갈아넣은 역작에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더 이상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괴감에 빠질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미국 소비자 조사업체인 JD 파워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자동차를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 꼴찌로 선정했는데,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지도 이미 20년이 지났건만 이런 평가는 우선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니 고장이 잦은 싸구려 현대차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이미지였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정몽구 당시 회장은 양재동 사옥 1층 로비에 품질 상황실, 품질 회의실, 품질 확보실을 별도로 두고 직접 월 2회 이상 품질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쓴소리를 내뱉기도, 때로는 격려도 하면서 품질에 신경 쓴 결과 불과 6년 뒤 현대차 소나타가 신차 품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죠. 이때 해외 언론들은 사람이 개를 문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 9월 초 현대차는 1968년부터 올 7월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총 9,966만 대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2,436만 대, 해외에서 7,530만 대를 팔았는데 올해 말까지 34만 대만 더 판매하면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미 2016년 기아와 합산한 누적 판매량은 1억 대를 넘어선 데 이어 현대차 단일 브랜드로 1억 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사실 자동차 분야에서 1억 대 판매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누적 판매 대수 1억 대를 넘긴 완성차 업체는 미국의 GM과 포드,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독일의 폭스바겐 등 10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진 업체 6곳이며, 포드 74년, 폭스바겐 65년, 도요타 61년, 가장 빠른 GM이 59년 걸렸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는 어떨까요? 올해 1억 대를 넘기게 되면 단일 브랜드로 최단 기간인 56년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기록을 세울 때마다, 특히 수출, 글로벌 관련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단골처럼 소환되는 자동차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이 모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광고 하나만 볼까요? 이 광고는 2009년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슈퍼볼 광고, 그 중에서도 본 게임 2쿼터 초반에 내보낸 열받은 사장님들 편입니다. 이 광고 하나를 내보내기 위해 약 4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렉서스의 일본인 사장, BMW의 독일인 사장이 등장해 계속해서 현대라는 이름을 말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인데, 이는 현대의 제네시스가 렉서스와 BMW를 누르고 2009년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인 사장도 독일인 사장도 현대라는 이름을 꽤나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데, 나레이션이 설명하는 것처럼 제네시스가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 전까지 그 어떤 외국인들도 현대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 휴다이처럼 발음했는데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현대를 정확하게 발음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2억 명이 시청하는 슈퍼볼을 통해 현대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었죠. 어쨌든 15년 전에 내보낸 광고이지만 이젠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기억해라라는 이 광고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대 누적 판매량을 앞두고 있고, 벌써 3년째 글로벌 자동차 그룹 빅3가 됐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361만 5,915대를 팔아 도요타,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3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지금 세계 3위까지 오른 현대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모델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포니입니다.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 사회, 문화 등의 유산을 말하는데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헤리티지의 시작을 줄곧 포니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쌀가게 주인이었던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1940년 마포구 아현동에서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인수해 자동차 업계에 발을 들였는데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든 것은 1966년입니다. 당시 미국의 포드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시장 조사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정주영의 현대는 접촉 대상자 명단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을 따내고 싶었던 그는 동생 정인영을 시켜 강제로 접촉을 요청해 정주영은 원래 유능한 자동차 수리 기술자라는 점 그리고 그 증거로 아도 서비스를 앞세워 포드를 설득하기로 했죠. 어렵사리 접촉사 명단에 들자 그해 12월 정주영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해버립니다. 이후 포드는 주한미군 대사관은 물론 모든 정보라인을 동원해 후보들에 대한 자본력과 신용도를 조사한 결과 현대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덕분에 포드와 협력해 이듬해부터 코티나 조립 생산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뒤 정주영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독자 생산 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올쇼크로 포드의 투자 계획이 무산되자 국내 실정에 맞는 차량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판단한 겁니다. 마땅한 기술 제휴 회사를 구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자동차를 찾아 가까스로 기술 제휴에 성공해 차체 및 엔진 변속기에 대한 기술을 얻게 된 것이 포니의 시작입니다. 물론 고유 모델을 자체 생산하려면 완성차 공장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내부 사정은 어땠을까요? 정주영의 친동생 정인영은 이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자동차를 독자 개발하려면 자기 자본의 20, 30배나 되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돈을 어찌 구한다고 해도 타산이 맞으려면 최소 50만 대는 팔아야 하니까요. 지금이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지 1973년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전부 합해도 겨우 18,000대를 넘길 정도였고 현대차는 그중 겨우 4,000대를 파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뚝심있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동생 정세영을 이탈리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차체 및 엔진 변속기만 있다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외형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탈리아에는 30대의 유망한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있었으니까요. 그의 손에서 탄생한 모델이 폭스바겐 골프, 마세라티 기블리 쿠페, BMW M1, 아우디 80, 영화 백투더퓨처의 드로리안,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로터스 에스프리 등등 200대의 자동차를 디자인해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대가 넘게 팔린 자동차 디자이너계의 거장입니다. 원래 정세영은 이탈리아에서 두 명의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최종적으로는 돈을 더 주더라도 주지아로를 선택했습니다. 무려 120만 달러를 제시한 그의 손을 잡고 포니 그리고 포니 쿠페가 태어났죠. 결과적으로 그 계약은 대성공. 이때 현대차 직원 10명 이상이 이탈리아로 건너가 자동차 디자인을 배웠고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본 현대자동차는 그에게 포니 엑셀, 포레스토, 스텔라, 소나타 1, 2세대 등 다수의 현대차 초기 모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는 현대 포니 쿠페가 전시됐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동양의 이 신생 자동차 브랜드가 훗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을 맡게 될 것을 말이죠. 이렇게 탄생한 자동차 이름을 짓기 위해 공모전도 열렸는데 국민의 높은 관심 속 6만 장의 응모엽서가 도착했고 그 안에는 아리랑, 무궁화, 새마을 등의 이름이 많았는데 그중 조랑말이란 의미의 포니가 낙점됐습니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16번째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자동차 고유 모델을 소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정주영은 1975년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울산 공장을 준공했고 그해 12월부터 포니를 양산해 출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니는 현대자동차의 헤리티지를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헤리티지인 셈입니다. 그럼 포니는 성공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포니는 국내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에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출시 첫해 1976년에만 1,726대가 판매되어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 44%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출고 가격은 물품세 포함 2,289,200원, 계약금만 50만원이었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3년치 봉급 수준임에도 이런 판매량을 기록한 겁니다. 정주영이 국산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은 수출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 수출도 꽤 많았습니다. 국내 출시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15대를 시험 수입했고 7월에는 에콰도르가 6대를 수입해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1,000대 이상을 판매했죠.
1977년에는 30개국 7,427대, 1978년에는 최초로 만 대를 돌파하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10대 수출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죠. 그리고 1982년에는 수출 대상국을 60개까지 늘렸는데요. 1985년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해 1990년 단종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65만 대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포드부터 시작해 기어코 세계 3위 완성차 업체가 됐죠. 완성차 업계로 뛰어들기 위해 정주영은 엔진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현대자동차의 기술을 알려준 미쓰비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전투기 제로센의 엔진을 개발한 구보도미오 미쓰비시 회장은 1980년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자동차 엔진 분야에 있어서 황제로 불렸던 그는 정주영에게 실패할 것이 당연한 무모한 일에 왜 뛰어드느냐며 엔진 연구소를 폐쇄하고 엔진 개발을 포기하면 로열티를 50% 깎아주겠다며 그를 회유했습니다. 일반 사람의 뇌를 가진 사업가는 분명 눈앞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겠지만 정주영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일본 최고의 엔진 기술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기술력이 무섭거나 또는 엔진 설계가 돈이 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엔진 개발에 길에 들어섭니다. 포니와 같은 독자 모델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독자 개발한 엔진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구동의 핵심은 단연 엔진이기 때문에 직접 엔진을 개발해내야 진짜 자동차 생산국이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1984년 용인의 파워트레인 연구소를 설립한 후 엔진 개발에 매진했는데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연구원 2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연구 끝에 한국 최초 자동차 엔진 알파를 성공시켰는데 무려 288번의 변경 작업을 거쳐 최종 완성됐습니다. 이후 베타 엔진, 감마 엔진을 개발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세타 엔진, 타우 엔진, H 엔진, G 엔진 등을 계속해서 발표하며 후발주자로서 세계 3위 기업으로 올라섰고 56년 만에 1억대 누적 판매량의 주춧돌을 놨습니다. 폰이라는 모델은 1990년 단종됐지만 지금은 현대자동차의 헤리티지가 되어 남아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초기 포니 디자인을 작업한 주지아로의 아들과 협업을 통해 포니 쿠페 복원 모델을 공개했으며 현재 현대차의 대표 전기 자동차인 아이오닉5에도 디자인 영감을 줬죠. 얼마 전 현대차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략을 발표하는 2024 인베스터데이에서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 엔비전 74의 초고성능 슈퍼전기차 버전 양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차량 디자인 역시 포니에서 온 것이죠. 즉 폰이라는 모델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 우리 힘으로 만든 국산차 1호 폰이는 어려웠던 시절 온 국민의 기쁨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줬습니다. 사실 폰이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어려운 길을 겪었고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과 국가로 우뚝 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포니와 같은 헤리티지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